뭐예요, 안 닦고. 옷에 얼룩지잖아요. 죄송합니다. 야, 넌 어쩜 동창한테 그런 일을 시키니? 참 급떨어진다. 고등학생 때 같은 교실에서 생활했어도 사회에 나오면 급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죠. 예, 네 급은 언제부터 높았다 그래? 이 여자하고 동창인 적 한 달밖에 없어요. 그리고 동창이랑 친구는 달라요. 아버지, 왜 안 드시고? 그들은 그걸 좌표책이라고 부르더군요. 좌표책? 그들이 그렇게 부른다고요? 강숙현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그 책을 찾아요.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당신이 머뭇들수록 당신의 아이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. 어때? 성문 노출되지 않도록 변조한 거네. 이 사람 목소리에도 지문처럼 각각 특징이 있거든. 변조되기 전 본래 목소리 확인할 수 있어? 음성 분석으로 걸러내면 가능해. 시간은 좀 걸려.